우리가 김야국이라는 그 인물을 한번 볼 필요가 있는데, 이 김야국이라는 인물은 우리가 1919년에 이제 3.1혁명만 하는데, 3.1혁명 직후에 4월 23일 날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국민대표대회 사건이라는 게 있어요. 이 사건은, 이 국민대회는 사무실까지 차려놓고, 그날 23일 당일날 비행기, 자동차를 몇대 빌려다가 자동차에다가 깃발을 꽂고, 그 다음에 자동차에서 위인물을 뿌려가면서 휴유를 했던 그런 대대적인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 사건도 우리는 3.1 운동, 3.1혁명만 알려지고 이 사건은 거의 안 알려졌는데, 이 사건은 3.1혁명 그 다음 달에 또 이제 이런 운동을 일으킨 이제 대단히 중요한 사건인데, 이것도 앞으로 다시 이제 재조명돼야 될 사건이고요. 이 대회를 주도했던 김사국이라는 인물이 그 1년 6개월 복역하고 나와가지고 뭐를 하냐면, 복역하고 나와가지고 청년회를 먼저 이제 장악을 합니다. 왜냐면 전국 각지에 이 당시에 보면은 1920년도에 전국 각지의 청년회가 251개였는데, 1921년에는 446개로 아주 급격하게 늘어나요. 그래서 김사국은 전국 각지의 수백 개에 달하는 이 청년회를 묶어서 큰 조직으로 만들고, 이 조직을 기반으로 공산당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그 목적을 가지고 청년회를 운동을 하는데, 그래서 처음에 이 김사국이 만드는 것이 어쨌든 이제 조선청년회연합회라는 것을 만들고, 그 다음에 서울청년회연합회라는 것을 만드는데, 그리고 이제 서울청년회라는 거를 또 만들게 되는데요. 여기에서 뭐냐면, 서울청년회라는 것은 여러 조직이 섞여 있는 거예요. 민족주의 세력, 사회주의 세력, 뭐 김사국 세력, 여러 세력이 섞여 있는데, 결국 핵심은 아까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 김사국이라는 인물이 전국 각지의 청년회를 다 모아서 큰 조직을 만들고, 이 조직의 주도권을 장악해가지고 그걸 기반으로 그 당을 만들어서 이걸 코민테른에 가입시키겠다라고 하는 게이 김사국의 기본적인 이제 계획인데요. 그런데 처음에 이렇게 뭐 조선청년회연합회를 만드니까 그 조선청년회연합회에는 민족주의 계열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아요. 예, 그럴 수밖에 없게 되어 있죠. 이제 사회주의는 들어온 지 얼마 안 됐고, 민족주의는 워낙 이제 뿌리가 깊기 때문에 민족주의 세력들이 많은데, 그래서 이제 그 김사국 이쪽 사회주의 계열에서 청년회연합회 내에 민족주의 계열을 들어갔다가 내쫓는 축출운동을 하는데, 아무나 내쫓는 게 아니라 이 계량주의적 민족주의자들. 그러니까 민족주의 계열도 두 파가 있어요, 국내에. 하나는 비타협적 민족주의자들. 이게 비타협적 민족주의자들은 뭐냐면, 일본하고는 타협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일본하고는 일체의 타협을 거부하고 결국 우리는 완전한 독립을 쟁취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비타협적 민족주의자들이고, 또 하나 계량주의적 민족주의자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일본의 지배를 인정하는 속에서 일본으로부터 자치권을 좀 얻자든지 하는 뭐 그런 이제 운동들을 하는데, 그러니까 이쪽 비타협적 민족주의자뿐만 아니라 이 사회주의자들도 청년의 연합회 내에 계량주의 민족주의자들을 이제 축출하는 그런 작업들을 하는데요. 첫 번째는 이 안학이라는 인물 퇴진운동을 하는데, 안학이 조선청년의 연합회 교무위원인데, 이 안학이 아성의 청년회 사업이라는 글을 쓰는데, 이 우리가 청년회를 만든 이유는 뭐냐면 정치 활동이 아니라 휴양 사업, 개인 휴양을 하기 위해서 청년회를 만든 것이다. 이제 이렇게 주장하는 글을 써요. 그러니까 김사국이 뭐냐면, 이 말도 안 되는 얘기 하지 마라. 우리가 결국은 이게 뭐냐면 준비론이에요. 우리가 열심히 준비해가지고 실력을 기른 다음에 독립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니까 김사국이 뒷사람이 나가면 앞사람은 더 나가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토끼와 거북이 우화가 있잖아요. 근데 토끼가 잠을 잤으니까 그렇지, 토끼가 잠을 안 자고 천천히라도 가면 거북이가 따라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김사국이나 이쪽 논리는 우리가 실력 양성하면 일본은 가만히 있느냐, 그건 영원히 안 되는 거다라고 하면서
즉각적으로 일본하고 싸워가지고 이 독립을 쟁취해야 된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니까 뭐 젊은 사람들이 볼 때나 보통 사람들이 볼 때 이 김하국 말이 더 맞는 것 같잖아요. 그래서 결국 안화기 청년의 연합회에서 이제 퇴진을 하게 됩니다. 그 두 번째로 이제 김윤식이라는 인물이 세상을 떠나는데 이때 김윤식은 누구냐면 박영요와 함께 아주 친일당의 영수예요. 그래서 그 일본이 대한제국을 점령했을 때 이때 이제 김윤식에게 자작의 자기를 줍니다. 그러니까 자작의 자기면 상당히 높은 자기예요. 그러니까 자작의 자기를 받았는데 이제 3.1혁명이 일어나니까 이 김윤식은 그 뭐냐면 그 일본에다가 우리 조선을 독립시켜달라는 독립청원서를 제출을 해요. 그래서 이제 일본이 자기를 박탈하죠. 그랬더니 이때부터 일약이 이제 사실은 계속 그 인생 노선 전체를 보면 친일 노선을 걸었는데 3.1혁명 때 자기가 한국을 독립시켜달라고 하는 청원서를 제출하고 그러니까 독립청원과 독립선언은 아주 다른 겁니다. 우리가 3.1혁명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천도교 쪽에서는 독립선언을 하려고 했고 개신교 쪽에서는 독립청원을 하려고 했어요. 그게 뭐가 다르겠어요? 독립선언은 자기가 주체가 돼가지고 선언하는 거예요. 근데 독립청원은 저쪽에다가 독립시켜달라고 청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천도교의 이제 손병희 선생이 개신교 쪽을 설득해가지고 다 같이 이제 독립선언을 하게 되는 건데요. 어쨌든 김윤식이 일본에 독립청원서를 제출하니까 일본이 자기를 박탈해가지고 하고 나니까 이제 동아일보 계열에서 이제 민족개량주의 계열인 동아일보 계열에서 김윤식을 갖다 사회원로로 상당히 이제 떠받들게 되는데 그래서 김윤식이 22년 1월 달에 세상을 떠나니까 동아일보에서 대대적인 장례위원회를 구성해서 사회장을 치르겠다라고 하니까 이 서울청년회의 김한이 글을 발표하는데 귀족사회를 매장하자, 자본주의적 계급을 타파하자, 명사벌을 박멸하자, 사회계량가를 매장하자라고 하는 아주 강력하게 사회장을 반대하는 글을 쓰면서 결국 이제 동아일보 계열에서 그 유족들이 사회장을 하길 원하지 않는다라는 명목으로 김윤식 사회장을 취소로 합니다. 그래서 이제 서울청년회 계열에서 안학을 퇴진시키고 이제 김윤식의 사회장을 반대하면서 상당한 이제 호응을 얻게 돼요.